죽었어요. 같이 일하던 사람이. 안전하도 1년에 한 켤레씩 나왔단 말이야. 바닥이 다 닳아. 비 오는 날은 미끄러져요, 그 위에서. 87년도 7월 25일 날. 그전에는 자존감이 없었어요. 한 번도 아저씨들이 관리자들 앞에 부당한 거를 얘기하거나 이러지를 못했던 사람들이거든. 그냥 개죽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억울한 죽음들에 대해서 뭔가 이제 할 얘기들이 있지 않은가. 그런 사고들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에 대한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때는 그냥 민주노조가 어떤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그냥 삶이었어요. 사람이 산다는 거. 죽음이 아니라.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, 새로운 출발입니다. 웃으면서!